하셨습니다.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라고 자처하는 정의당이 정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국민정부 이후에 최악의 대통령 1위가 문재인이었습니다.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2위가 애석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. 그 이유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게 한 이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위가 됐다고 합니다. 자,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킨 일이 누구입니까, 여러분? 저 국회 20대 국회의원들입니다, 여러분.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아이콘입니다. 진정한 리더이고 정의와 진실의 아이콘입니다. 그런데 저 국회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뒤가 구려서 검찰조차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. 공수처법의 내용을. 그래서 이제서 윤석열이 아, 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 진정 사법의 중립성이,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고 그럽니다. 이제서 윤석열이. 도대체 경찰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지들도 모르는 공수처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? 국민들도 잘 몰라요. 그런데 통과시키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. 문재인이 지 정권을 유지하고 지가 나중에 누구처럼 개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후환이 두려운 것입니다.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악법, 우리 공화당은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. 당장 공수처법 폐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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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대 국회의원들아,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 국민들의 세금을 빗발아 먹는 그 인명에 열심히 눈꼽만큼으로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중동 KBS, SBS, MBC 앞에다 불러다 놓고 국민 앞에 반드시 사죄하고 진실을 밝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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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의 언론, 기레기, 기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. 너희들이 인간, 기자들, 언론을 위해서 어깨 힘주고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진정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보라! 역사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탄핵 시점부터 지금까지 20대 국회가 이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이 순간에 언론에 백대를 부렸던 인간들은 절대 역사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. 진실로 너희들이 언론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진실을 보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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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, 우리 애국 동지는, 우리 공화당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진실이 무엇인가 나중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. 그 심판에 리더로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구출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다. 박근혜 대통령 빨리 석방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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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악법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는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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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